항에서 각종 물품을 운반하는 하역 작업을 하다 보니 늘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 현장. 작업장 내 안전을 체크하는 일로 안전왕의 하루가 시작된다는데요. 이리와, 이리와. 누구도 그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없답니다. 어? 각발 왜 안 매? 장갑도 없고. 예. 이것도 없잖아, 이거. 불량복장. 완전 보안경. 사무실에서 쫓아 내려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이십니다. 현장에 나와서 안전에 대해서 유배만 되시면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기린이 넘은 나이에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위험한 작업 환경은 절대 지나치지 않는데요. 저거를 이쪽으로 바꿔놓으면 손 집어넣고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지게차가 중량물을 들어올릴 수 있게 만든 이 고정식 고리도 원래는 이렇게 직접 손을 사용. 사고 위험이 높았던 걸 바꾼 겁니다. 그래야 됐군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비밀, 이 종이에 있다는데요. 옛날부터 안전 낭비 신문고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나보고 영감님이라고 그러셨대. 나보고 좀 고쳐주시오. 비싼 봉급 받고 이런 거나 좀 우리를 위해서 고쳐주시오. 이런 편지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직원들이 직접 건의하면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철칙.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답니다. 작업자가 이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꼭 필요로 한 겁니다.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발판대부터 부식으로 인한 사고 방지 창고까지 모두 안전 게시판의 작품. 안전사고 안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포착된 수상한 사람들. 초록졸졸이의 리어카까지 동원해서 뭔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화 찍는 거죠? 찍는 거예요? 네, 그 저희 회사 그 UCC 레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거든요. 그것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 안전 UCC 동영상입니다. 액션하면 일어나고 한 10m만 달리자. 이것 또한 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전파하기 위한 안전왕의 아이디어. 촬영, 편집, 연출까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쑥쑥 올라가겠죠? 작업장에서 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안전에 좀 더 강조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뛰어오는 직원들. 긴급 상황!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차에 문제가 발생했나 본데요. 재빨리 소화기를 동원! 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합니다. 무슨 일 일어난 거예요? 오일 유출 방지 훈련. 실제 상황처럼 불시에 비상 훈련을 실시. 직원들 모두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답니다.